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6시 반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2차 장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 주제로 김 여사 특검 수용 촉구와 전쟁 반대를 내걸었는데 앞서 민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4당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 규탄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도 사실상 연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간첩 혐의로 중형을 받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 3명을 언급하며 같은 시각 열리는 민주당의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주최 측만 달리했을 뿐 사실상 한 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직 이재명 방탄과 조기 대선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